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 광팬 바람님이 제일약품 45,400원에 매수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 주셨는데요. 자,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제가 평소에 분석하는 대로 그냥 기술적 분석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한 상승세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여기 정도 마지막으로 강하게 올라갔는데 다 반납하다시피 크게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 38,000원권이 아마도 지지를 강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니까 여기 38,000원권 여기는 강한 지지권이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도록 기다리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죠? 38,000원 가면 7,000원이니까 뭐 16% 7% 이렇게 손실 가니까 그렇게까지는 가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지지권이 밑에는 형성돼 있고 현재 초강세로 갔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상승폭 다 반납했으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38,000원권과 5만원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자, 5만원권이 강력한 저항이다 할 수 있겠죠. 왜? 여기서 밀렸고 크게 여기 올라가다 그대로 밀립니다. 이러한 지지와 저항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 어저께 바람님한테 1:1 레슨 또 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면 딱 윗꼬리 달면서 밀리죠. 이러한 포인트들을 얼마나 한눈에 빨리빨리 잘 잡아내느냐. 아, 여기는 저항권이구나. 그러니까 가다가 자꾸 밀리지. 저항이 뭡니까? 가다가 자꾸 밀리는 지역이 저항. 자, 여기는 그래도 38,000원권은 그래도 탄탄하게 지키려고 하네. 그죠? 이전 상황도 봐도 그렇고. 지지와 저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지에서는 매수. 이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입니다. 그죠? 근데 닥터케이는 이렇게 20일 다 올라타고 이평선도 다 올라탄 지점을 선호한다 그러죠. 이런 지점. 그러니까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저항권에서 매도하라 라는 기본적인 부분도 여기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비교적 단단하게 받쳐놨으니까요. 여기가 무너지면 매도. 그렇지 않고 한번 퉁 치고 가면 49,600원권 정도는 강력한 저항일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상단 가면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부 차익 실현했는데 만약에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가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떻게 분봉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요, 어떻다? 이렇게 가다가 막 흔들리다가 이렇게 무너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저점, 그죠? 꼭지 달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고점 치고 많이 밀린다 싶으면 비중을 그 밀리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 부근에서는 청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강하게 청산해 나가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밀리지 않고 쫙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것으로 설명 다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이것을 올라간다 보기에는 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봐요. 기관 쭉 팔아. 기관 안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매수 안 해.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실종되어 있는데 혼자서 그냥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돌려낼
낼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 근데 기간에 보면 수급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펌티스 파리 파리님 파리님이 KT 서브마린 질문해 주셨네요. KT 서브마린. 8,167원. 8,167원. 오늘 샀단 말이에요. 오늘 좀 오르길래. 오늘 샀단 말입니까? 오늘 샀으면 일단 오늘 단타거리로는 뭐 살만한 자리. 그죠? 근데 비교적 좀 높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올라탄다고 사 들어가기에는, 그죠?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단타로 들어갔다면, 인정. 여기 정도에 들어갔으면, 아니다. 한 달 정도, 분할 매수해서 평단이 그렇다. 한 달 정도. 뭐 한 달 정도면 분할 매수를 했다니 고점, 뭐 저점 이래 사서 이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떼치해야 되겠네. 그죠? 맨 처음 어디서 샀어요? 맨 처음 이런 데서 샀어요? 맨 처음 뭐 이런 데 사고 좀 분할해가지고 단가 이 정도 된 겁니까? 맞다. 1번. 맞다. 떼치. 자, 어디서 사야 됩니까? 그때는 닥터케이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말고는 살 데 없어요. 근데 이런데 사가지고, 그죠? 더 할까 싶어서 물리니까 잘못했죠. 근데 여기 상당히 장이거든요. 그죠? 장권 아닙니까? 장권. 그리고 가다가 팍 밀리죠. 좀 욕심 부렸다.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너무 고점 부위. 그러면 내일이라도 자, 여기 8,200원 본인 단가 정도 훼손한다 싶으면 그냥 던지고 나오세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여기 8,850원 여기에서 또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해 나가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죠. 그러면 끊어 나갔어야 됩니다. 물려왔잖아. 물려가지고 겨우 돌파하면요. 자, 여러분들 그거 하나 또 팁 드릴게요. 내가 샀는데 사자마자 잘 가죠. 그러면 조금 뭐 더 끌고 가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샀는데 사자마자 좀 물리죠. 그러다 겨우 올라오죠. 그러면 욕심 많이 줄여야 됩니다. 제가 많은 트레이딩을 해본 결과 내 단가 밑으로 딱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그러면 욕심 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되지도 않는 자리에 샀으면 이거 별로 적용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딱 샀다. 근데 여기 가는 척 하다 팍 깨지다가 겨우 이렇게 올라오죠. 이 저항도 겨우, 그죠? 해가 겨우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못 올라오고 이렇게 약간 피시피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줄여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전략은 드렸습니다. 강하게 치고 가면 모르겠으나 직전 고점 부위에 저항 받을 겁니다. 여기 너무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 달고 하면 조금 시장도 별로였으니까 적당히 조금 청산한 게 나았었는데 몇 퍼센트 가다가 토했습니까? 4.7 가다가 2.7 토해냈잖아요. 그죠? 아쉬운 흐름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정도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왔는데 아니면 한 번도 채팅해 본적 없는데
그런 거 날려도 잘 해줄까? 걱정하지 마시고 날려보십시오. 자, 날려, 날리기 전에, 그러면 올리시기 전에는 제가 종목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께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픈하면 좀 그렇긴 한데, 슬쩍 뭐 사들어갔다? RFHIC로 사들어갔습니다. RFHIC. 자, 5G 그동안 이야기 한 번을 안 하다가, 이제 5G 슬쩍 이슈를,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왜? 너무 낙폭화되거든요. KMW와 같은 종목도 너무 낙폭화되고,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종목을 선택을 해도 KMW를 선택 안 하고 RFHIC를 선택하거든요. 왜? 이거는 하락 추세가 너무 가팔라요. 좀 돌아섰다 하지만, 그죠? 아직까지도 좀 그래요. 그죠? 장이 바로 임박해 있고, 하락의 폭이 너무 심하죠. 근데 RFHIC는 어떻다? RFHIC는 좀 크게 보면요, 그래도 낙폭이 여기 이후로 조금 반등 시도도 나왔고 덜 하고요.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이렇게 약간 우상향입니다. 그죠? 우상향이죠? 길게 보면 약간 이런 우상향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좁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정도는 지지하는 이런 지지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5G 관련 그런 종목인데요. 작년에 화웨이향 상당히 미국이 견제를 많이 해서 그쪽에 매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자, 돌아서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눈 아프죠? 자, 어떤 흐름이다? 그래도 우상향한다. 다시 한번 이거 지워질 것 같은데, 왜 전통적으로 5G 하면 KMW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왜 안 했다? 이거 훨씬 추세가 별로잖아. 그죠? 이거는 끝내주기 가다가 그냥 와장창 무너졌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로예요. 그죠? 물론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박수권 정도는 이루고 있는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거 선택했다. 종목 선택할 때도 그런 겁니다. 그죠?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매수세 좀 들어오고요. 위에 12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봐도 여기 폭에 한 4만 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치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천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3천원. 그죠? 그죠? 그러면 10% 조금 안 되게 일단 목표치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돌아선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흐름도 많이 참고를 했다. 뭐 어떻게 참고했다? 야,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그런 섹터들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딴 거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좀 못 올라간 섹터 중에 뭐 반등할 만한 거 없나, 그죠? 뭐 5G에 대한 투자 2, 4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또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니까요. 5G에서는 RFHIC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SK증권. SK증권. 1080원.
근데 1,000원짜리 너무 저가주 아닙니까? 자, 최근에 증권사들이 동학개미 열풍 때문에 상당히 영업을 잘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SK 증권은 뭐 얼마나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뭐하라? 대표주에 대표주 성향에 띈 것을 해야 돼요. 닥터K의 관심 종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증권주 닥터K는 관심주 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그냥 그 업종의 탑 클래스 안에 정도 있는 애 아니면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게 어저께 바람님한테 첫 번째로 주식 투자에서 염두해야 될 상황으로 1번이 뭐였죠? 답해봐요, 빨리. 그렇습니다. 우량한 주식을 우상향할 때 해라 그랬습니다. 자, 뭐 과연 SK 증권이 얼마나 우량하다고 할수 있겠냐 이거죠. 되게 우량한데 1,000원밖에 안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만 딱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리 나쁘진 않는데 이거 봐, 거래량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일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 언제 매수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매수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1,100원에 강력한 저항일 것 같고요. 한번더 치고 가면 1,160원, 1,200원 정도의 저항인데 여기 한 번에 넘어갈까 싶었네요. 그죠? 자, 전통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키움 증권이거든요. 아무래도. 그죠? 때문에 SK 증권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자, 110원, 1,100원, 1,100원에서 좀 주춤하면 뭐 적당히 일부 챙기고요. 맥시멈으로는 1,140원, 1,200원 여기 라인까지 정도 간다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SK 잘 나가는 거하고 SK 잘 나가는 거하고 SK 증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잖아. SK 잘 나가는 거하고 SK 증권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죠? 별 상관 없을걸? 자, 하나 더 짚어드릴게.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자, 이게 진정한 1대1 레슨 아닙니까? 그죠? 야, 이 지금 몇 분째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제에 이어서 지금, 그죠? 단독으로 지금 거의 설명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주식 투자 어저께 복습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봐요. 뭘 해야 된다? 자, 과로치고 했을 겁니다. 우량한 주식을요. 이상한 잡주 말고요. 잡주 하루에도 뭐 20% 30%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우량한 주식 업계에서 1, 2위 정도 하는 애들 위주로 골라서요. 우상향하는 초입에 관심 가져요. 우상향하는 초입에. 자, 그리고 지지와 저항 잘 파악해가지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그리고 그 와중에 수급이 좋으면 베리 굿인 겁니다. 그리고 더
대전제 있어요. 대전제 뭐다? 시장 판단을 해야 돼. 시장이 지금 괜찮은지, 호황인지, 아니면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지, 이런 거 판단을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우량한 주식. 그죠? 우량한 주식을 찾기 전에 뭘 해야 되겠죠? 시장 다음에 어느 업종이 좋은지. 그죠?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 그죠? 시장이 좋은지. 그 다음에 어느 업황이 좋은지. 업종이. 그럼 그 업종 안에서 1, 2등이 어딘지. 그렇게 착착 찾아 들어가는 게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이렇게만 한번 해봐. 뭐, 돈 잃는지. 버는 확률이 높은지. 자, 그러면 딱 붙은 자리 어디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여기 올라타니까 여기 정도는 또 몰라도 여기 샀으니까 그죠? 별로 잘했다 못하지. 왜? 요 저항권 아닙니까? 저항권. 이런 거 다 의미 있거든요. 여기 가니까 자꾸 밀리죠. 이게 다 이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일로 가니까 여기 가니까 힘들다고 자꾸 밀리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도 지키죠. 여기도 지키고 있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죠? 자, 방송을 제법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복귀해 봅시다. 그럼 뭐가 좋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현대차, 기아차 좋다고 자꾸 그러잖아. 어떻게 됐습니까? 딱 돌아선 초입이니까 빵 올라가잖아. 틀렸습니까? 그죠? 현대위아 말씀드렸잖아. 현대위아. 이거 올라탔고 다 돌려 세웠고 매수 가능 매수 가능 올라가잖아. 그죠? 저기 위에입니까? 여기 위에예요. No. 딱 돌아서고 딱 초입입니다. 이런 거 관심 가지시라. 이런 거. 그죠? 오늘 그렇게 딱 나온 거 또 있다. 뭐? 만도.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건 거의. 그죠? 이런 데 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것만 알아도 실패 많이 안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대답 꼬박꼬박 잘하시고 참여 잘해주시는 우리 바람님하고 파리님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어느 유튜브가 그죠? 딱 붙잡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해줄 사람 누가 있냐?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접이냐? 닥터K가? No. 닥터K는 인증받은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 상장 보이시죠? 다 아시겠지만 닥터K 실전 투자대 입상자입니다. 허접 아니야. 이데일리 기사 보러 갈까? 상장 딱 받은 거 뉴스에도 나왔어. 뉴스에도. 그죠? 근데 붙잡고 딱 이야기해줘.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시면 한 만큼 돌아옵니다. 한 만큼 바로 안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꾸준히 하시면요. 저는 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된다. 그죠? 그 말씀까지 전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또 가볍게 같이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으면요 공부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간에 특히 금요일 되게 저조하던데요. 주말간에 한번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